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은 자신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김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사본을 첨부하고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앞서 MBN은 김 당선인이 학창시절 자신을 폭행했고 복수의 다른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생 인터뷰를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.